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열두지파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S인사이드 1월호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신년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S인사이드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워보았는데요. 바로 신천지의 홍보대사로서 시청자분들과 말씀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1월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단일교단 최대 규모 10만 8,084명 신천지 10만 수료식 현장을 담은 사진전이 지난 11월부터 전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수료식 못지않게 이 사진전의 열기도 정말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수료식을 직접 가보지 못한 분들도 사진전을 통해 현장의 감동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 10만 수료 사진전이 지구 반대편 나라 에티오피아에서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수료식 사진전과 더불어 세미나를 통한 신천지와 각 지역의 교회 및 단체 간 MOU도 연이어 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사진전이 아닌 신천지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계시 말씀을 알리는 홍보와 화합의 장. 오해와 왜곡이 아닌 진짜 신천지의 모습으로 다시 보는 10만 수료 사진전. 10만 수료 사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메타버스 사진전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올겨울 여느 때보다도 바쁘게 움직이는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전국 각 지부가 하나 되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과 독거노인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찾아가서 연탄 나누기 봉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동해지부에서는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맛있는 김장김치와 함께 온정을 나누는 청평지부.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효를 실천하며 지역의 자랑이 된 대전지부의 송년효 잔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각 지부마다 지역사회에 애틋한 온기를 전하는 봉사의 마음을 펼쳐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녹여주는 신천지 자원봉사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신천지 요한지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 교단 간의 뜻깊은 한판 승부 소식입니다. 바로 제1회 목회자 친선축구 경기인데요. 이번 행사는 교회와 교단의 벽을 허물고 체육을 통해 화합하고 교류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경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소속 목회자를 비롯해 신천지 예수교회와 복음을 교류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목회자 15분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 A씨는 여러 방면으로 교류하며 함께 성장해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는 긍정적인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승리를 떠나 둥근 축구공을 함께 바라보고 뛰어가는 목회자분들, 서로 이해하고 함께 땀 흘리며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해가길 기대해봅니다. 꽁꽁 얼었던 마음도 녹여주는 신천지의 훈훈한 소식들 잘 만나보셨나요? 2024년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S인사이드 1월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